반갑습니다. 기초 전기전자. 이번 시간에는 전위와 전위차,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의 전위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위, 전위차. 둘다 이제 물리량은 같은 건데, 그 이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시험전하가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시험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제 시험전하를 Q 테스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 이때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이제 A에서 B로 가니까 B에서 위치 에너지, A에서 위치 에너지. 이게 기준이죠. 여기서부터 갔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서 이것을 빼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에서 나오죠. 이제 여기에 시험 전하를 이렇게 끌고 갈때한 1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을 알아보면 이런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인데, 이게 이제 이게 위치별로 이렇게 다 바뀌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이런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전기장이 없으면 1이 0이겠죠. 힘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런 전기장이 가해진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방향을 조금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전기장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전하는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이런 힘을 받겠죠. 그것은 이 힘을 이기고 이렇게 A에서 B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 힘을 이기고 가져가야겠죠. 이것은 이제 비유해보자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땅이 있고, 여기 어떤 물체,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요것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여간다. 이렇게 움직여간다. 그랬을 때, 이때도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일은,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이런 힘을 받고 있죠. 이런 힘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힘을 이기고 힘을 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제 B가 딱 여기 있다. 힘을 준 방향 딱 바로 위에 있고, 요 높이 차가 뭐 이쪽을 Y축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Y0고, 여기가 Y0 플러스 H다. 요 간격이 H다. 그랬을 때, 이제 역학에서 이 2를 구해보면,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하고 DS하고 구해보면, 힘은 크기는 mg이고, 방향은 y 방향,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힘이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 바깥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벡터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mg 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 반대로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뒤에서는 dy ay 이렇게 해서 mg dy. 그래서 이런 mg dy y가 Y0부터 Y0 플러스 H. 그래서 이거 MG H 이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위치 에너지. 일을 해준 만큼이 위치 에너지 변화. 이제 위치 에너지 변화로 간다. 이렇게 역학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준 일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제 그 방향이 다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 힘은 이렇게 전하가 전기장애에서 받는 힘을 이기고 이렇게 가는 힘이죠. 그래서 이 힘은 마이너스 QTE 이렇게 되죠. 이 힘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FDS를 구해 보면 여기서 시험 전하를 Q0로 놨네요. 그래서 저 식대로 하면 이제 Q0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마이너스 Q0E 도트 DS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적분에 넣으면 마이너스 Q0E DS A부터 B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Q0는 빠져나오고 A부터 B, E, DS. 이것이 이제 해준 일이니까 이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간 차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차이로 나타나죠. 그래서 U, B 빼기 U, A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Q0E가 보존력이다는 것은, 보존력이라는 것을 보면, 보존력은, 즉, 라인 인테그랄, 선적분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한 일이 0이 되는 그런 것을 보존력이라고 그럽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죠. 예,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와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한 일은 0이 되죠. 이런 것을 이제 보존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럴 때 이런 중력, 이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그러고요. 그 전기장도, 이제 전기장에 의한 힘도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보존력은 경로에 무관하다. 요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존력이니까 A하고 B의 경로에 무관하다. 이렇게 끌고 가든, 이 경로로 끌고 가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끌고 가든, 포텐셜 차이는 같다는 겁니다.